오늘은 서강대 옆 예수회 센터에 왔는데요. 예수회 김정대 신부님을 뵈러 왔습니다. 반도체 회사에 엔지니어로 일하시다가 카톨릭 사제가 되는데요. 주로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데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인천의 노동자를 위한 술집 삶이 보이는 창을 운영했습니다. 저 신부님이 이번에 재미있는 책을 쓰셨는데요. 왜 남자들은 길을 쓰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왜 남자들은 길을 쓰고 불행하게 산다고 그렇게 쓰신 겁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자들의 그냥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자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남자들이 태어난 대로 살면 되는데 묘하게 한국 남자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 만들어진 그 남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맞춰서 살라 그러니까 용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뭐 원래 사실 아까 책 소개를 하셨는데 책 뭐 찔리라고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요게 뭐 부제로 남성의 자리 다시 찾기 뭐 이런 거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희망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쓰려고 했고 그 남자들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좀 이렇게 좀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이 책에 그 뭘 이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삶을 좀 그 성찰하고 제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성찰한 그 어떤 말은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좀 객관화시키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책이 썼습니다. 그 이제 1997년에 외환위기로 인해 일터에서 퇴출당한 남자 중 어떤 사람은 이제 가출해서 노숙자가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요. 그때 참 기막힌 일이 많았죠. 그렇죠. 저도 실은 올해 정년 퇴직인데요. 퇴직한 남자들은 집에도 못 있고 이제 산 둘레길만 뺑뺑뺑 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을 안 하면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게 남자들인데 왜 그럴까요? 제가 그 호주에 2016년도에 갔습니다. 2016년도 3월에 가서 그 8월 달에 입학하려고 그 논문 제안서를 썼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8월에 정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면은 그 거기서는 이제 논문을 쓸 때 논문 자격 심사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입학했으면 여기는 입학하고 논문을 쓰고 논문 그 뭐 디펜스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이 사람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그 먼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5천자 에세이를 내고 그 시험관들 두 분 앞에서 세 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 앞에서 이제 논문 발표를 그 에세이 발표를 하는 거죠. 그 시험관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은 1997년 요 당시에 한국에서 한국에 관한 공부를 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때 신부였는데 한국에 관한 연구를 했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남자들이 그 외환 위기 닥치고 아침마다 남자들이 이상한 복장, 일반 출근하는 복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복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봤다고. 이게 아마 산이나 아니면은 직장은 뭐 갈, 이미 거기서 해고가 됐으니까 정리해고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 될 것 같다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거기다가 또 그 한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삼강오륜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국말로 삼강오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달라고. 근데 사실 시험관이 그렇게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언급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유교의 어떤 영향? 이런 차원으로 그 삼강오륜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명퇴당한 사람들을, 정리해고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을 잃고 그 방황하는 이유가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는 좀 그런 그 차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저도 인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노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노동이 우리들한테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소득도 가져다주고 맞아요. 그런데 노동이 삶의 일부지 노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좀 그 좀 약간 좀 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노동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은 노동이 아니면은 그 남자로서의 존재 그 유무를 그 생산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을 잃었을 때 마치 거세당한 것처럼 네. 그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거고 다행히 산이라도 돌자 그래가지고 뺑뺑 돌면 다행이에요. 근데 심한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가출하기도 하고 막 예,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예예. 그 굉장히 불행한 거죠. 예. 좀 그럼 가족들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예. 이렇게 남자들이 고립되는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그 실직이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그런 어려움을 가족들한테 이렇게 드러낼 정도의 친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핵심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맨날 나가서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고선 그렇게 일터에서 보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남자로서 가정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와, 그럼 착각이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름, 자기 취약함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거죠. 네. 예.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그 우리들 감정이 좀 굉장히 감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남자들이 그 친밀감은 사실 감정의 교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감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게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설정된 관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산다. 이렇게. 예. 부부 관계? 예. 부부니까 사랑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말로는 그런데 실제 정서적인 거는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는 친밀함은 네. 또 그 상대편도 동의를 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이미 그 설정됐으니까 우린 그냥 가족이고 친구고 부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친밀감이 없어요. 친밀함이. 네. 근데 친밀함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친밀함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취약함을 나눌 줄 알 때 친밀함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남자는 그 저기 에? 그렇게 쉽게 약점을 드러내서는 안 돼. 그렇죠. 너무 예. 해악해서는 안 돼. 예, 예. 어, 굉장히 뭐 가장은 이끌어가려면 뭐 굉장히 듬직한 모습을 있어야 돼. 하여튼 그런 무언의 압박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들어진 남자의 모습이죠. 그게. 그러니까. 예. 예. 그 전 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그 혼인하는 젊은 친구들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서 뭐 덕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만큼 혹은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약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하, 네. 그러면서 아까 친밀함 얘기를 합니다. 친밀함은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의 취약함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친밀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취약함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조금 합니다. 마치 결혼도 안 해본 사람. 그게 이제 우리 문화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러니까. 문화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취 지향적인 그런 문화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그런 예. 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예. 아무튼 우리 문화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좀 먼저 느낀 사람들이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신부님은 이제 한국 남자는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환경과 문화에 만들어진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표현이 그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그 2003년도에 그
전인권 선생이라고 예, 있어요. 이분이 예, 그 가수 전인권이 아니고 예, 그 남자의 탄생을 쓴 분인데 예, 이분이 정치학자예요. 오, 오. 정치학자인데 오. 그 자신이 그 소위 그 자기도 뭐 그 민주화 세대고 오. 그래서 그 정의로움도 알고 있고 그 행동도 했고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뭐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그 징계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자기도 애물단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성찰을 자기 어린 시절을 가지고서 썼어요. 어린 시절을 분석하면서. 근데 이게 꽤 사회학적이고 심리적인 분석을 했는데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2003년도 그 출판됐을 때 그 그래서 자신이 형성된 어린 시절에서 그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지? 라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환경이라는 거면 어린 시절에 그 우리 경험했던 환경이 굉장히 그 위계적이고 그 권위적이고 그렇죠? 뭐 폭력이죠. 그 근데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어린 자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외부 환경에 거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게 생기는 건데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모습으로 뭐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권위적으로 되죠. 예. 그러니까 애물단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이것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실 이 책 그 맨 뒤에도 그런 저 개인적인 체험을 적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뭐 내가 키우는 내 안에 어린아이라는 그런 모습을 적었거든요. 근데 그 저 어린 시절하고 화해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거였고 예.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예. 근데 진짜 예. 우리는 그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7남매인데 위에 누나 넷 낳고 아들을 늦게 낳거든요. 아들 누나 넷 낳고 아들을 늦게 낳으면 얼마나 아들이 옛날 시절에는 귀한 아들이 그렇죠. 예.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귀해봤자 뭐예요. 이제 부모들도 이제 바쁘니까 이제 나놓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제 느낌으로는 바로 위에 누나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딸만 계속 낳았으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부모 있는 데서는 귀여워해 주는 척했지만 없는 데서 얼마나 꼬집었겠어요. 모르니까. 이제 막 아들만 귀하다 이러다 하니까 어린애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누나들끼리 뭐 누나들끼리나 누나 친구들이 와서 집안에 그 주로 누나가 너이고 그러니까 다 여자들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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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뭐 공기놀이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그러면은 어려서 예전에는 아무 놀거리가 없으니까 TV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옆에 붙어서 같이 좀 어울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예, 예. 이건 여자들이 하는 거야 뭐 너는 오지 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따시키잖아요. 예, 예, 예. 못 오게 하고. 예, 예. 뭐 이제 깨갱하고 이제 이렇게 심심한데 저기서 뭐 자기들끼리 막 수다를 떨고 뭐 공기 놀이도 하고 그러면은 막 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뭐 이제 여성들 놀이라도 뭐 끼어서 같이 좀 하고 싶은데 예, 예. 너는 오지 마. 너는 남자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깨갱하고 이제 돌아서 예, 예. 이제 보통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제 심포도라 그러잖아. 못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 저것은 쉬어서 못 먹을 것 야 이런 식으로 정당화 하듯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그 수다 떨고 하면 그때부터 아 저것들은 모여서 아주 못된 짓거리 뭐 쓸데없는 예, 예.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쓸데없는 수다를 예, 예. 떠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부정화 교육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부정적으로 여자들이 모여서 뭔 쓸데없는 소리 저렇게 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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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심포도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예, 예. 근데 나중에 보면은 주로 이렇게 이 세상의 소소한 수다가 제일 재밌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도 안 되고 교감도 안 되고 나눔 공감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벽안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예. 남자들은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것에 대해서 서툴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남자들끼리 있는데도 남자들이 그게 저부터도 그게 약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일단 어색하니까
야, 돌려, 돌려. 소맥 마라. 술라도 몇 잔 들어가야 조금 이제 그 어색함이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이렇게 얼큰해지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소소하게 그냥 이렇게 술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수다가 잘 안 되니까. 안 돼, 맞아요.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예, 예. 근데 술기운으로 어떻게 좀. 그 술이나 한 잔 먹어야 이제 마음에 담아놓은 얘기를 조금 이제 조금 더 풀어낼 수 있게 이렇게 술에 의존해서 알코올에 의존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술 먹고 얘기한 건 뭐 술 취해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심각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페미니스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아하. 우리 사적인 얘기 잘 안 하지. 예. 사적인 거는 이게 정서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영역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사는 그러니까. 게. 맞는 것 같아. 여성들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그러네. 그 자기네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지금까지 이 그 지금의 그 그 권리를 확보한 게 그런 거 그런 과정 아니었겠어요? 예, 여성들? 예, 예. 근데 우리들은 아무 얘기도 못했거든. 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예. 심지어 그런 얘기 할 때 쟤는 여자애 같아?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고 수다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수다에 대해서 뭐 카페에서 모여서 막 하면은 쟤들은 아주 안 좋은 식으로 밥 먹고 할 일 없어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이렇게 3시간씩 수다 떨고 못다한 얘기는 집에서 전화로 이렇게 이렇게 저게 너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 시간에 돈을 벌든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이제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삶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고 근데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 삶에서 계속 소외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그런 것을 아까 신부님께서 우리는 남자는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런 유기적 가치관 이런 것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도 형제간들끼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이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서로 뭐 그 사람들이 저도 이제 나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무슨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다가 저도 뭔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지 하면서 조금 같이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저만 가면은 웃고 떠드는 것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거야, 더 외로워지는 거라. 참,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안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그게 가끔 페이스북 보면은 뭐 이게 김장하는데 그 집에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아, 보셨네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것이 좀 나아지긴 했죠. 이제 점점 나아지긴 했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제 저도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슴 속에서 이제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 아, 또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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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인치해야 된다. 예, 아버지가 예, 예.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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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장은 예. 커녕 뭐 한 그 한 인간으로서 감당도 안 되는데 나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못 추스리는데 가장 인치해야 된다. 상당히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식으로 막 그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철없이 막 수다를 떨거나 아무렇게 하거나 더 못한 거라요. 그렇죠. 그 나이 때 그걸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을 더 뭔가,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야, 뭐, 옆집에서도 우리 집 아버지도 없다고 깜보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저 여기 처음 시작하면서 국제시장 그렇죠. 덕수 했는데 덕수 얘기에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 아버지 세대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우리들도 여전히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살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근데 조금 의식한다면 우리는 또 그 정도까지 안 될 수도 있죠. 예, 예. 부모님은 한국 남성들의 문화가 유교 문화, 군대 문화, 방공주의 교육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한국 사회의 문화는 상당히 권위주의에 길들이는데요. 예. 군사 조직과 기업 조직 등 대부분의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의 지배와 하급자의 복종이라는 경직된 관계고 그래서 사회적 주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권위주의 문화의 특성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뭐 권위주의는 위계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가 있다 그러면 좀 불평등이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 그 소위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사회 그 지도층이 된 뭐 지도층이라는 표현도 요즘 그 사람들 뭐,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닐 것 같은데 그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그 좀 혐오 아니면 차별적인 그런 그 시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계를 나누는 것 때문에 그러죠. 자기네들은 위계로 나눴을 때 그 위계에 높은 데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그 노동자들은 낮은 데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네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네. 이게 폭력이죠. 그렇죠. 불평등이 생기고 아무튼 우리 폭력적인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권위적인 사람들 보면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그 이렇게 좀 그 자기 주장을 네. 굽히고 예. 그리고 그 자기보다 그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그 대하죠. 예. 그것도 하나의 그 권위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모습일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줄 알고 높은 지위에 되면 다, 호령하고 이제 권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배하니까 될 줄 알았는데 그 교감과 공감이 안 되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아 외로움을 어찌하지를 못해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런 예. 게 어떤 권위주의의 어떤 갖는 딜레마랄까 한계랄까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꼭 그 소수의 특정 어떤 지배 권력이나든가 정점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군대에서도 그러고 기업에서도 그러는데 중간 관리자 그 밑에 관리자까지 그 물론 김정은 신부님도 그 사제되기 전에 이제 밑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시면서 막 그 노조도 이제 탄압하라는 회사의 지시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제일 윗사람들만 사장이나 뭐 어떤 전문화 상무만 그 권위주의인 게 아니고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하급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권위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 위에 사람한테는 굴종하고 밑에 사람을 더 가혹하게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군대 문화가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군대 문화는 폭력을 수용하는 것을 학습하는 그렇죠. 학교 역할을 좀 한다고 예. 보거든요. 예. 뭐 우리 그 속된 말로 까래면 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들이 잘 이 표현이 뭔지 모르는데, 아. 근데 묘하게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성들 사이에 이게 있어요. 아. 그런 위계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수도회 안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문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화에 우리가 젖어 사는데, 저는 그 종교인으로서 예.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 신자로서. 아, 왜 우리 문화에는 왜 세례를 안 줬지?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 과연 복음이 예. 같이 갈 수 있을까? 아하. 권위주의는 전 있는 것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예. 그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지 권위주의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권위는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건데 왜 우리는 권위주의가 되지? 아. 권위주의자가 되지? 예. 왜 권위적으로 행동을 하지? 예.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어디나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화 문제거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좀 그 뭐 그리스도교나 아니면 종교인들 쪽에서 좀 그 이 문화를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지 예. 저는 뭐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문화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지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차원일 것 같아요. 예. 예. 뭐 종교까지 얘기했는데 예. 종교가 굉장히 또 그 심하죠. 특히 심하고 뭐 이제 가톨릭도 물론 권위주의가 엄청나게 이제 강한 종교 중에 하나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토착으로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좀 유연해지기도 하지만은 다른 종교 뭐 기독교나 불교도 어떤 권위주의의 문제는 굉장히 오히려 종교가 그것을 완고하게 틀을 유교적 권위주의를 그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완고한 봉고지 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온 게 실은 사실이죠. 맞아요. 그 다른 종교에도 비슷해요. 엄청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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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깨야 되는데 오히려
저도 이제 초년 기자 때, 초년 기자 때면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정년퇴직할 만 33, 4년을 하고 지금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때 초년 기자 때 불과 한 5, 6년 차 이랬을 때 후배들이 이제 뭐 불과 5년, 뭐 3, 4년 차, 5, 6년 차 때 후배들이 이제 들어오면 수습을 정말 그때 정말 한마디로 개 잡듯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살이 시킨다 뭐 이렇게 너무너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예전에 뭐 이제 뭐 강남경찰서에서 그 부모를 처절하게 죽인 박한상이라고 이제 공공의적 그 의견에 대한 영화에도 나왔는데 그걸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특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수습 기자들 제 밑에 이제 배치됐던 이제 막 신입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그건 특종을 했는데 그 기자들을 이제 30몇 년 만에 이제 한번 그 술자리를 한번 했어요, 최근에. 근데 뭐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제 밑에 있다가 이제 다른 타사로 가가지고 하나는 한 명은 방송국에 가가지고 한국 PD 협회장도 하고 또 하나는 뭐 SBS 보도국장도 하고 하나는 뭐 이제 뭐 조선일보 있다가 그 엄청난 한 천억대 되는 기업을 일구는 대표가 됐고 그래서 보니까 다 저보다 다 야무지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걔들을 그 뭐 얼마나 깼는지 말도 못하게 깼거든요. 말도 못하게 이제 막 그 무진자 깼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그 너무 모질게 하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그랬던 것이 참 반성이 되고 이제 좀 그러면서 야 그때 당시에 선배가 참 좀 모질게 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제가 했는데 그 저도 이제 그 군대 같은 데서도 얼마 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밝은들이 공동체 최철호 목상 그분들이 이제 군모로 갔을 때 그때는 굉장히 군대에서 때리지 않으면 폭력을 안 쓰면은 위 사람이 그 사람을 용인을 안 할 정도로 항상 있었는데 자기 때에서 그걸 완전히 끊었다 자기가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고 저도 이제 한겨레 신문에 우리 사장했던 고강원 선배라고 그분이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고 농구부 주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무조건 운동선수들은 선배가 후배를 한 학년 아래 애들 날마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빠따라 두드려빼 하는 게 일이고 날마다 하루 그런데 자기가 주장을 했을 때 딱 그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자기 때. 근데 나도 그때 한 4, 5년, 5, 6년 차 기자했을 때 내 때 이런 것을 딱 바꿨어야 되는데 내 때 이렇게 후배들을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잘 끊어내질 못하고 그런 어떤 이를테면 이제 권위주의랄까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럽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세습되듯이 전이되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죠. 대물림. 어느 때라도 이렇게 끊어내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나이 들어서라도.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좀 나이를 먹어서라도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조금 더 프렌들리하고 조금 더 공감해주는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죽고 싶어도 쉽게 죽으시지 않는데 앞으로 30, 40년 살려고 외롭게 살 거예요. 그렇죠. 외롭지 않게 살려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